이한준 LH 사장이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강수현 양주시장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 시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양주시와 경기도가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예산 분담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양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이 10년째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최근 LH가 사업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여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강수현 양주시장과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이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LH에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LH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막혀 있었던 국도 3호선 확장 사업,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강수현 양주시장과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이 이한준 LH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수현 시장과 안기영 위원장은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한준 LH 사장은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조속하게 이걸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실무진에게 양주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평화로 확장 사업은 원안대로 양주시의 요구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양주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도 3호선 확장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하지만 회천지구의 입주가 시작된 현재까지도 진척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말 사업주체인 LH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산 상황. 이런 가운데 LH가 그동안의 입장과 달리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이한준 LH 사장과 면담한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각 기관 실무 협의를 통해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국도 3호선 확장 사업, 양주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 이번에는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올해 정부 예산안에 포천 철원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강원 철원군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철원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포천 철원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1조 1,703억 원이 투입돼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종점인 포천시 신북면에서 철원군 갈마릅까지 26.5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 지역 공약에 반영됐습니다. 양주시는 경기도와 양주 해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사전 조치와 세계유산 관련 국내외 기관 전문가 협력, 각종 학술 연구 등에 대해서 예산 분담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양주 해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년에 걸친 해암사지 종합정비 사업이 완료되면서 해암사지의 가치를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네, 최근에 미세먼지가 또 기승입니다. 겨울이면 더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의정부시가 나섰습니다. 네, 백상호 의정부시 대기관리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관리팀장 백상호입니다. 예, 팀장님, 미세먼지로 새해부터 답답함이 참 큰데요. 의정부시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행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처럼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절관리제는 환경부에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의정부시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2019년 말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는 건 미세먼지 피해가 좀 심각하고 또 우려가 된다는 뜻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인체 노출 시에는 뇌와 폐 손상 등 많은 질병을 야기할 수 있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미세먼지가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2021년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보면 의정부시는 경기도 평균인 21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약 10%가 낮은 19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에는 이제 시의 노력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물론 시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및 운행 제한 참여, 불법 소각과 자동차 공회전 자제 및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 발생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백상호 대기관리팀장이었습니다. 새해부터 물가 인상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9.5% 인상했고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줄였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4천 원 정도가 오르고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지자체들은 대중교통과 상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줄줄이 예고했고 식료품과 생활소비재 기업들도 다수의 가공식품과 생필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도 오를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를 잘 대처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일부터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동진 해변에 몇 번 와보진 않았는데 와본 중에 가장 오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일출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았지만 그 일출 뒤에 그 물보라가 햇빛에 비치는 그 모습이 되게 몽환적이고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인데 새로운 경험도 많이 쌓고 스펙도 많이 쌓아서 나중에 취업할 때 꼭 도움이 되고 싶어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들었는데 집에서 갇혀 있다 보니 이제 정말 조만간에 빨리 코로나가 해제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고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러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경원선 전철 동두천에서 연천 구간과 서울 경계부터 연천까지 이어지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동두천 안흥에서 연천 청산 구간이 잇따라 개통합니다. 5,300억 원이 투입된 경원선 전철 동두천에서 연천 구간은 현재 공사가 90% 이상 진행돼 오는 10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역시 안흥에서 청산 구간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5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관계자는 서울과 연결되는 철도망과 도로망을 갖추게 되면 접경지, 군사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수도권 배후도시로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천시가 2023년도 국도비보조금 3,58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5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인데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110억 원을 확보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포천시의 2023년 국도비 주요 사업은 하수처리장 설치와 주한미군 주변 지역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